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25일 금요 경마, 10월 월말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0월도 벌써 이제 월말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10월 마무리 잘 하고요. 다음 11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배당이 많이 터져요. 그죠? 하루 경주 중에 적어도 배당을 한 두 개 이상, 두세 개 이상은 잡아야 그래도 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조철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잡아내는 이런 달러박스들, 불안한 인기마들, 제가 이 진검다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메모하셔가지고요. 우리가 경마를 할 때 이 경주가 대가리 게임이냐 달러박스 게임이냐 이것만 알아도 경주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죠? 축이 있는 경주인지 아니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지 혼전인지 이거를 첫째로 가려야 되고, 두 번째는 불안한 인기마를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 마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요 앞에 나무만 보는 거죠. 저기 안에 넓게 펼쳐져 있는 숲을 못 보는 겁니다.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방송은 바로 앞에 나무를 보는 방송이 아니고 경주 전체 맥을 보는 그런 숲 같은 그런 방송이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 잘 하셔가지고 조철은 못 맞춰도 여러분들은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철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이런 진검다리 방송 메모하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적중을 만들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항상 예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월말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가 257, 부산은 236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5경주, 7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후반부 두 개씩 메인 승부니까요. 초반전보다는 중반전부터 배팅이 좀 세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어제 그제 또 신규 우리 월정액, 한 달 월정액 문자 회원님들이 꽤 많이들 또 신규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 할인들 많이 받으십시오.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할인 코너죠. 월정액 한달 문자. 1회 요금이 3만 원인데, 월정액 12회, 36만 원이죠. 20만 원의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값이에요. 조철의 월 정액 한 달 문자 많이들 이용하시고, 자, 특히 이 월 정액 문자는요, 요 아래 하얀 박스 안에 있는 입금 계좌 요로 좀 신청을 해 주시고, 하루 이틀 사흘 일반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요 위에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 ARS 음성 아래 빨간색 하단에 ARS 번호가 나가죠. 조철은 뭐 하루 전 경주 얼마 요거 시행을 안 합니다. 매 경주마다 현장 예상이 결제가 됩니다. 마감 8분 전 정도에 접속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접촉하셨는데 해당 경주가 아니고 그전 경주들이 나오면 아 이것도 요금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두번 나오는 거 아니야? 절대 50초간은 결제가 안 되니까요. 요금이 과금이 안 돼요. 50초간은. 전화기 들고 50초 듣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전경주. 그래서 끊고 다시 하면 두번 결제되는 일 없다. 이렇게 참고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아직 별로 떠들지도 않았는데 목이 좀 잠겼네요, 오늘. 자, 기복마필들의 접전입니다. 2번 마 동남 강타자인데요. 동남 강타자. 이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자, 이 2번 마 동남 강타자 김혜선 기수 요새 부산 여자 기수 대세죠. 혜선이가 기승을 한 동남 강타자가 깔끔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데뷔전이었던 7월달 경주 요경주죠. 자, 데뷔전이었던 7월달 경주 주행심사 받고 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공백 이후에 나와서 뛰었던 경주 발주도 좀 느렸고요. 바로 직전 경주, 8월 18일 경주에는 뛰다가 폐출혈이 났어요. 코피가 터졌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쉬운 3착. 그래서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요. 뭐 그냥 무난하게 받은 그런 정도입니다. 자, 동남 강타자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저는 제가 볼땐 이거 믿어 못 믿어 같이 보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딜딜하니까 이번 마 동남 강타자가 팔리는데 개종 났습니다. 하지만 요놈까지 이길 수 있다. 이겨보겠다는 놈이 칼을 빡빡 갈아놨습니다. 조교도 열심히 해놨고요. 정계도 잘 빠지고. 요번 경주, 경주거리가 1200인데, 10번마 청관, 꽤 많이 팔리죠? 여차하면 대끼리까지도 갈 그럴 기세입니다. 10번마 청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진견이가 잘 탔습니다. 그죠? 그냥 밀고 나가서 선행 전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버텼어요. 요새 이 세클포드 자마도 꽤 뜁니다. 근데 얘는 순발력에 비해서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이때도 버티는 정도였는데 자, 이번 경주 거리가 1000m에서 1200으로 늘었죠.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에서 편한 전개가 됐었는데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 바로 위에 9번 요 말이죠. 미스터 울프 멀로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얘도 빨라요. 얘도 빨라요. 자, 외곽에서 두 마리가 빠킹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중에 난 거는 9번마 미스터 울프가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안쪽에 있는데. 어쨌거나 짧아 보인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 조철이가 어떤 놈을 노리는구나. 짐작이 가실 건데요. 자, 요 놈을 놓고, 일단 2번마
동남 강타자가 주력 완장이 되겠죠. 주력 한방 놓고 받치는 놈한두 마리 정도만 안고 가면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빨갱이는 그냥 잊어주십시오. 빨갱이는 잊어주시고 우리는 인기 대가리를 뒤로 돌리고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시원한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연타로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은 초반 두개 2, 3, 후반 두개 6, 7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의 영 역시나 기복 마필들이에요. 자, 그 중에 외곽에 있는 이번에는 유현명이가 탔는데 직전에는 멀로기스가 탔죠. 걸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9번 마 드림트리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기승기수 위험명이가 조금 요새는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상대 마필들도 약하고 나름 9번마 드림트리는 요번 경주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것 같다. 두 번째 승부인데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9번 드림트리를 놓고 어떤 놈이 짝으로 들어올 거냐? 대끼리가 어떤 놈입니까? 자, 10번 하늘 만점이에요. 자, 얘도 보면 깝깝합니다. 얘는 아직 1200까지밖에 안 뛰어봤는데 푸다닥대고 선행력은 있는데 얘도 뒷심이 없어요. 자, 이번 경주 편하게 선행을 가면 그나마 버틸 확률이 좀 있겠지만은 이렇게 대끼리로 팔릴 만큼 얘가 능력마라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말들이 또 덜덜하니까 10번 하늘 만점이 외곽에서 쏘고 버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쪽에 1번마 더 빅샷이라는 마필도 빨라요. 유현명이 송경윤이하고 김어순데 뭐 얘네 둘이는 싸우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뭐 연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연대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연대래서 안 들어오고 저거는 연대래서 안 들어오고 연대라는 거는 조철이 생각하는 연대는 그렇다고 뭐 다른 예상가들이나 다른 팬들이 연대로 맞히고 안 맞히고 하는 것 같고 알갈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저는 예를 들어서 김혜선이 박재희가 둘이 뛰면은 연대죠. 둘이 선행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뻔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19조에서 만약에 두 마리를 냈는데 이두 마리가 다 선행마야. 얘네들 둘이 싸우겠어요? 얘네 둘이 연대야. 간단합니다. 연대라는 거는 같이 안 들어온다고 나름대로 이제 통계도 내보고 뭐도 내보고 해서 다들 연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연대 같은 거 이런 기본적인 연대 말고는 이 야리조 연대 이런 거는 저는 예상에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더 빅샷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안쪽에서 찌르고 나가면 10번 하늘 만점 같은 마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꼴찌하는 거야, 얘는. 얘는 그럼 꼴찌하는 거예요.
얘가 앞에 편하게 선행 가야 버텨 못 버텨인데, 선행 못 가면 꼴찌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찬스가 왔다. 오랜만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찬스가 왔는데, 자, 9번 드림트리를 놓고, 대끼리 팔리는 10번 하늘 만점이 아니고,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이 있는데, 여차하면 현장에서 얘를 바꿔서 아예 달러 박스를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9번마 드림트리도 사실 그렇게 능력마라고 생각은 않지만, 이 편성이 만들어준 비교 우위의 대가리다. 그리고 특히 유연명이라는 기수가 요새 별로 그렇게 믿음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현장에서 조철이 면밀히 다시 한번 예리하게 한번 더 살펴보고, 군어코 찍어먹기가 갈 건지, 아예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9에다 한방 때릴 건지, 자, 요거는 현장 예상까지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노리는 놈이 하나가 있는데, 현장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고요. 자, 일단 9번 드림트리,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진검다리 본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이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3경주 찍어먹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자, 오늘 하이라이트 이제 상한가 때리러 가는. 자, 메인 승부 두 개, 6경주와 7경주입니다.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천하건강, 5번 닥터해피 두 놈이 땡땡 대길입니다. 2번, 5번. 자, 오늘 6경주가 오늘 우리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요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또 때리러 지지러 들어가는데요. 자, 제가 이 예측권 20장 또 하다 보니까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우리가 5놓고 때렸죠. 5번 2번 메인 한방 연병하고 배당은 한열몇 배에서 아마 한 6배 정도, 6, 7배로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다 예측권 17장, 나머지 3장은 3복승으로만 바치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놨는데, 적중이 되면 이제 적중 광고에 쓰려고 그랬고, 비적중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철의 예측권 20장은 이렇게 실전 배팅입니다 라고 이제 보여드릴라 그러다가 이게 이미 깨진 것도 보여드려봐야 병신 소리 듣는 거고.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조철의 이 20장이라는 거는 조철의 막권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20장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너이 새끼 사기치는 거 아니냐. 조철의 배팅, 실전 배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인천 연수지점 6층입니다. 거기에 스페셜 존, 저쪽 오른쪽 제일 상단 귀퉁이에 있는 룸에 있는데, 거기 뭐 연수지점 팬분들은 조철을 다 알아보시지만, 혹시나 저 새끼 저 사기치는 것 같다, 주둥이만 20장 하는 것 같다,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고 오십시오. 또그 지점이 아니고 딴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 보고 싶으면,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루 전에 전화 주세요. 당일날 전화 주면 안 되고, 그죠? 언제든지 제가, 단, 이상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사절이에요. 뭐 시비 걸라고 오고, 그런 분들은 사절이야. 그건 양아치들이지. 그렇잖아요. 진짜로, 아, 조철이라는 사람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새끼가 진짜로 그러는가, 뭐, 궁금하다. Anytime call me. 오케이? 자, 갑자기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자, 2번 천하건강, 5번 닥터해피, 2번, 5번. 얘네 둘이 대길이에요. 얘네 둘이는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한 마리 쓸만하고 한 마리는 좀 불안하게 보는데, 바킹이 필연입니다. 바킹. 선행 바킹이에요. 선행 바킹. 얘네 둘이 뭐 네가 빠르니 내가 빠르니 따질 거 없이 직전 경주에 다실바 기수가 선행 가갖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주행 심사도 선행력 보였고, 요거는 2반매, 3반매 붙여서 외곽 선입으로 들어왔고, 자, 안쪽에 2번 게이트예요. 유연명이에요. 이거 선행 양보하겠어요? 그냥 지지고 나갈 겁니다. 자, 5번마. 닥터해피. 초반 스타트는 얘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빨라요. 자, 진겸이가 스타트가 먼저 나갔는데, 유연명이가 안쪽에서 막 밀고 나와. 그럼 얘 가만히 그냥 잡고만 그냥 넘겨줄까요? 제가 볼 때는 2번, 5번이 빡팅 위험성이 다분한 경주다. 얘도 직전 경주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놈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번 천하건강, 5번 닥터해피, 얘네 둘이 선행 싸움이 볼만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말들은 개털이냐, 얘네 둘이 앞에서 따당으로 땡땡 끝나는 거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자, 경주거리가 몇이에요? 1400m입니다. 1400 경주거리가 이번에. 닥터해피는 1000m 선행으로 돌고 우승하고 올라왔고, 천하건강은 1300을 우승으로, 뭐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하고 올라왔어요. 자, 얘네 둘이 이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따라오는 놈을 노려야 된다. 따라오는 놈을. 그래서,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이게 구멍수도 별로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달러박스 놓고 2번, 5번 두 방에 얘네들 둘다 부러질 수도 있다 그랬죠. 박킹으로 엉뚱한 놈하고 고배당으로 엮일 확률까지. 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부산 6경주 달러박스 승부, 대끼리 맞고는 뒤져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마지막 승부처로 부산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혼전이에요. 능력 차이가 없습니다. 자, 사전 인기도가 제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직전에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던 4번마 로드스타가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주 딱 걸렸다. 이거는 벤츠 한대 게임이다. 벤츠 한대 게임이다. 자, 4번마 로드스타, 직전에 우리가 쌍복 대가리로 놓고 쌍승시까지 짭짤하게 먹었던 그런 마필이죠. 인기 2위였는데. 자, 요번 경주는요,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해요. 2번 투투 플라잉, 3번 부산 투데이, 뭐 4번 로드스타도 있고요. 저 외곽에 7번 삼바스텝 있고 8번 런투퀸 있고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자, 과연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3.5가 늘었고 이렇게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경주에서 최은경의 로드스타가 과연 직전처럼 기습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겠느냐? 다른 마필들이 다 잡아주면 가능하죠. 이거는 와도 후착이에요. 이런 거는. 자, 이런 거는 와도 후착이다. 자, 그래서 요번 부산 7경주는요. 오늘 최대 승부처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경주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오는 놈을 하나 노려야 된다 그랬죠. 선행마들이 앞에서 어떻게 뛰든지 말든지 따라오는 놈. 자, 이거는 일단 주력 한 방을 최하 30배 이상은 되는 이런 배당을 주력 한 방으로 노릴 겁니다. 자, 요번 7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홀딱 치마까지 홀딱 벗고 반스까지 벗고 마방까지 싹 공개를 해드린 그런 경주입니다. 공개 추천 경주예요. 자, 두 번째 메인 조철의 어제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가장 빠른 금회상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 중배당 고배당 어쩌면 999까지도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여러분들께 꼭한 살이 나오는 그런 배당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 257입니다. 메인 승부는 5경주와 7경주고요.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다시 한번 짧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 12회, 월 12회 전송입니다. 반값입니다, 문자비. 자, 많이들 이용하시고, 일반 문자는 노란 박스에 있는 계좌를 이용을 해 주시고, 월 정액 문자는 흰색 박스를 좀 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처 2경주로 갑니다. 자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이고요. 자 이거를요 이게 내일 제주 1경주하고 2경주하고 이제 두 번째 경주잖아요. 첫 승부인데 제주 거. 야. 이거를 내가 메인으로 갈까, A급으로 갈까, 진짜 한, 조판을 이렇게 놓고, 마본을 뽑아놓고는, 한 20, 30분 진짜로 고민했습니다. 담배 하나 피면서. A급으로 그냥 정했습니다. 초반에 만약에 이게 비적중이 나오면 또, 김이 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를 메인으로 갖다 때려야 되는데, 나 혼자 배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내돈 죽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죽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팬들까지 같이 패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승부처를 잡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썰레발이 떠는 거는, 이 제주 이경주가, 제가 위에 10번마 제일 강좌는 직전 경주 최적인데 올려드렸죠.
현장 가면요, 얘가 인기 1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8번 제1명이란 말이랑 두 마리가 땡땡 대끼리로 가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얘네 둘 중에 그래도 나은 놈은 조금 나은 놈이 요 놈이다. 제1명이란 말. 직전 경기에 외곽으로 빼내서 추입을 하면서도 끈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능검씨 상당히 여유가 있었죠. 능검씨의 채찍한데 툭툭툭툭 때리면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나 현장에서 나윤아가 능검을 받았는데 박성광이를 넘쳐 태우더니 그냥 곧장 갖다 때려버렸죠. 이준호 마방에서. 승부기수죠. 이준호 조교사가 승부 볼 때는 성광이를 많이 태웁니다. 자, 반면에 이 10번 제일 강자는요, 역시나 직전에 지리산이란 마필에 이어서 인기 2위 팔리고 딱 갖다 들이댔는데, 얘는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최적점기였습니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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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손에 안 보면서 최적점기를 펼친 끝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 조금 늘었고 거기에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어요.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렇다고 얘가 아싸란 선행마가 아니고 따라가는 말인데, 직전에 이렇게 거리 손실 안 보고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점기를 했던 놈인데 과연 직전 경주 같은 전개가 나오겠느냐. 거기다가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자리 잡기가 좀 깝깝하다. 2번마 금촌제일, 뭐 3번마 탐나스타, 4번마 은하왕제. 이게 다 빨라요. 응?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10번의 전개가 저는 상당히 깝깝스럽다. 그런데 인기 1위, 인기 2위, 대끼리로 분명히 빵 뚫릴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놈이 부러지면 저는 얘가 부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보다는 얘를 좀더 세게 보는 거예요. 6번 제1명을.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제가 메인 승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다 그랬죠. 요거는 진짜 중반부 후반부 경주였으면 이건 100% 메인 승부입니다. 조철은 제주, 부산, 과천 전부 신마 승부를 좀 즐겨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신마, 조철이 공부하다가 어떤 놈이 걸음을 숨기고 있나, 어떤 놈이 능력만가, 이런 마필들이 눈에 띄면 배당에 상관없이 쌍복 대가리 놓고 때리죠.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역쌍복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일단 6번 제1명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조질 겁니다. 짭짤한 중배당 나올 거고요. 얘가 부러지면 뭐 10번 제일 강자. 인기 1, 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네 둘다 허우적대면 고배당이죠. 자, 느낌 좋은 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가능하면 꼭 참여하셔가지고 조철의 첫 번째 제주 달러박스 승부 꼭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5경주하고 7경주예요. 자, 제주 5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3번만 불빛 하늘이죠, 불빛 하늘. 양전 파행으로 거기다 밥을 잘 안 먹어서 출주 공백을 좀 두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꼭 하십시오. 현장에서 얘는 체중이 플러스 되는 게 좋다. 체중이 플러스 되는 게 좋다. 마이너스가 돼도 물론 대가리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되면 좀 더 믿음을 준다. 요거를 꼭 메모를 해 놓으세요. 체중 체크 메모해 놓으시고 얘는 진짜 조만간에 1군 2군 무대에서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기본 능력이 센 놈이에요. 자, 지금 60kg를 달아놨는데 데뷔 2전차 된 놈이에요. 근데 60kg를 달아놨어요. 출주 공백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핸디캐퍼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원래 6월 달에 뛰고 못 뛰었잖아요, 지금. 두 번 뛴 건데. 어디 갔어? 자, 2전 2승입니다. 딱 두 번 뛰었어요. 그런데 승군, 또 승군. 그죠? 두 번 우승했다고 이제 4군으로 논스톱인데 거기에 6월 달에 나와서 상금 한 번도 못 벌고 지금 10월 달인데 이게 부담이 60kg야. 미친놈들이지 이거는. 그만큼 핸디캐퍼들이 얘는 능력마다라고 이미 딱 워낙 여기 이 두 번 경주를 워낙 대차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홍건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홍건이가 두 번 다 우승했는데 너무 대차로 벌려놓으니까 레이팅이 그냥 치솟아 버렸죠. 아무튼 이래저래 뭐 그런 거 손해는 봤지만 빨리 또 우승하고 3군으로 또 올라가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부담 중량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3번마 불빛 하늘이 현장에서 뭐 오랜 공백이 있고 체중이 어떻고 뭐 또 이렇게 아는 척들 하면서 괜히 배당으로 또 바람 잡는 그런 예상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현장에서 아예 이놈 없다. 안 간다. 확실하게 이런 콜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얘는 무조건 대가리예요. 자, 배당을 노려도 요 놈을 놓고 노려야 된다. 그런데 자 오늘 오경주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제주 메인이에요. 자, 대가리도 있는데 메인 승부다. 그럼 배당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대가리가 있으면. 당연히 큰 배당은 아니지만 얘만 실수 안 하면 얘는 꼬랑지로 딱 이기면서 갖다 꽂을 수 있는 완짱짜리 한 방짜리가 기다리고 있어서 자 이거는 눈 딱 감고 우리 빠따 좋으신 분들 돈질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주 오경주에서 마음 놓고 여기다 내지르고 한번 한구를 한번 하시자고요. 조철하고 한배 타고 마음 놓고 3번 불빛 하늘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 사정없이 날리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탕 때려 먹자고요. 자, 5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자, 제주마 3등급 1100
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최대 승부처 3번 할라 왕자입니다. 무조건 인기 1위 믿냐? 자, 7경주죠.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이건 뭐 그냥 딱 걸렸어요. 이건 배당 째는 경주죠. 제가 자, 3번 한라왕자. 대가리 팔리죠. 3번 한라왕자는 천지굴건염 좌전지파행. 여기는 지금 좌전파행밖에 안 나왔는데요. 경주마로 별로 안 좋은 질병입니다. 이게 더러블에서는 그래도 좀 나오는데 이 제주마는 잘 안 나오는데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빨리 완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주행심사 모습 보면 이때 한라 왕자 모습이 아직 아닙니다. 아주 좀 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3등급인데 1분 08초 2 아무리 눌러 잡고 여유 있게 통과를 했다 그래도 3군마가 1분 08초이다. 일부러 아가리 땡기는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에 선행 가서 꾹 잡고 그냥 여유롭게 통과를 한 정도인데 요 6월 22일 경주에 53.5를 달고도 선행 가서 잡혔어. 이때 끝걸음이 좀 실망스럽다. 자, 이제 푹 쉬고 나와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자, 좌전 파행에다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지굴건염이 있다 그랬죠? 같이 왔어요, 그때. 천지굴건 왼쪽 앞다리 쪽에. 자, 그래서 거기다가 선행도 편하게 못 갑니다. 안쪽에 1번, 2번 입춘 청마특급 역대불패 다 선행 출하예요. 과연 김홍건이가 어떤 전개를 펼칠까 궁금하기도 한데 3번마 한라왕자 보다 이번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리자 하고 제가 어제 요것도 조철의 수요 라이브에서 배당 노리는 놈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당 흐름, 이 경주 흐름 다 조철이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께 마번을 공개했습니다. 마번을 공개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많은 분들과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조철이 추천 경주, 오픈 경주 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를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선행 경합이 있고 3번 한라왕자의 그런 약점이 좀 있고 빈 틈을 파고들을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시원하게 들어가는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승부처 함께 해봤습니다. 자, 10월 25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내일 승부처는 제주 257, 부산 2367, 그 중에 메인이 제주 57, 부산 67.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머지 준비 좀더잘 해가지고 내일 금요일 경마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